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를 많은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은 이른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고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좋아요 여러분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며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요아을 찬양하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토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고는 토브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10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어,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요한성 집사님, 그리고 저, 두롬, 개도진 집사님, 건반, 김정혜 집사님, 네 명이 찬양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경이 함께하시고 왜요? 주는 거룩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에 임재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찬송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은 곧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곡 3장1 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용어인데요.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을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정열적인 노래라고 해요. 그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시기 온 옷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예요 영적인 호흡이며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의 150편 이 10편은 찬송이며 곧 기도입니다 10편의 말씀을 한절한절 우리가 365 온라인 가정예배 거기 마지막에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찬송이며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의 찬양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세요. 그게 곧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찬송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리뽀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종을 둔 주인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니까 이 주인이 그거 있어야 돈 벌고 뭐가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고소했어요 송사를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다 깊은 감옥 한밤중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요, 묶인 것이 모두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금요일 아빠 찬양단 우리 찬양할 때이 찬양이 여호와 라파가 돼서 다윗의 수금이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묶임들 영적인 묶임들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육적인 묶임이 풀어집니다. 가난의 묶임도 질병의 묶임도 영적인 그 묶임도 찬송으로 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찬송한 곳한곡은요 보약 한첩을 먹는 것보다 그 어떤 치료제보다 치료약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정말 찬송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정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찬송은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 지지난 주에 제가 시편 40편 1절에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구원 받고 택한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승리를 찬양하고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와를 의지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신다. 찬송은 우리의 간증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게 승리 주셨고, 내게 치유를 주셨고, 내게 이 감사를 주셨음을 그 사람들은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뭐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역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로 역사하시는 찬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게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세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고요. 수럽들이 내생물들이 네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거기 24 장로들이 함께 찬양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보좌과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쉬지 않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 어떻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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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전기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성과 전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양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찬성과 능력을 돌릴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심없이 계속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이 찬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앞에서 정군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사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원토록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성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다는 얘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바리새인들은그 입을 닫으라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찬송소리 크다, 크다고 찬송소리 줄이라는 사람. 기도소리 크다고 기도소리 줄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찬양을 중단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종로로타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찬송소리 줄이라며 누가 기도소리 줄이라며 그 앞에서 나무소리 하지 마세요. 그나 그는 영적 바리세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할 천국의 예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 예배를 중단하는 정권들 예배를 중단하는 대통령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있스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돌들의 찬양도 받으세요. 날씨가 이렇게 아름답죠? 하나님 나무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새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부활이 시작됐고요.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세요. 누가 보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자, 50일 동안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찬성 중에 하나님 거 하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뒤로 여러분의 찬양을 감추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계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더 은혜 보자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 크고 작고 손 들고 손 내리고 이것을 참...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그렇게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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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나이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승리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강건한 은혜들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예배. 내 살아생전에 하늘의 예배, 찬상의 예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